이제 요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저희 전문이라 했잖아요. 저희들한테 문의 주시면 금매매 부족과 또 아주 땅덩어리 큰 데는 또 다른 예방법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, 근데 여기서 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네, 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네. 요즘 부동산 네. 진짜 많이 오죠, 손님? 어마어마하죠. 맨날 전화가, 선생님 가게가 안 나가요, 세가 안 나가요, 집이 안 나가요, 집이 언제 팔릴까요, 세가 언제 팔릴까요, 또 돈이 어떻게, 이런 거에 대해 부동산, 땅, 매매, 정말 가게 내놓은 게, 요번에 어떤 손님이 왔었냐면, 중국품 중고나라 하시는 분이 왔는데, 뭘가 많이 들어오나 봤더니 가게 장사도 조금밖에 안 된다고, 이 식당이죠. 물건들이 세게 쏟아져서 창고 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가 꽉 찼대. 그 정도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내놓는 가게가 많아서 이 양반들이 3개월 4개월 못해 철수해서 이 주방기구가 세게가 그냥 몇 천씩 사다 놓은 거 그냥 갖다가 창고에서 그거 파느냐고 바쁘다. 근데 그거 파는 것도 안 된대요. 와. 그게 요즘 현실이라는 거예요. 그렇다고 내년이라고 낚아요. 정말 걱정스러워요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우리 구독자분들 모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몇 가지가 있느냐면 한 다섯 가지를 제가 비방술이 있다는 걸 일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.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비방술입니다. 저의 전재산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. 자, 금매매 예방법인데, 자, 땅이나 또 이게 부동산에 가면 땅 매매가 있고요. 상가 매매가 있고 집 매매가 있고 부동산 매매가 있습니다. 그 종이가 꼭 필요해요. 진짜 최고 많이 필요한 거. 그 부동산에서 그 종이를 갖다가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의 이름은 꼭 쓰셔야 됩니다. 금액이 얼마인가,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. 근데 거기에 붉은 도장이라든가 인주라든가 도장으로 하라 그랬잖아요. 팔매자 또 돈전자 돈전자, 말말자. 이거는 기본이에요. 이거를 꼭 쓰시고 인주, 도장, 붉은 립스틱, 매매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. 매매하고 단사야 얼마, 얼마, 얼마다. 그거를 꼭 쓰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. 그게 있고요. 또 하나는 대추나무, 또 말린 해삼. 그리고 붉은 종이에 오색실로 그거를 꼭꼭꼭 묶어가지고 아까 매매하고자 하는 매매 계약서 있잖아요. 그거하고 둘둘 말아서 매매하고 하자는 장소에다 꼭 갖다가 올려놓으십시오. 근데 거기에다 특히 뭐를 하느냐면 10원짜리를, 10원짜리가 노랗잖아요. 그거 금화를 뜻해요. 또 황금을 뜻하기도 하고. 그래서 그 10원짜리를 나이스, 그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 나이스만큼 같이 동봉을 해서 올려놓으면 매매수가 된다 하고요. 또 이제 이거는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지만 수정그릇, 맑은 수정그릇을 12개, 우리가 12달이잖아. 은행알 있죠, 이런 은행알. 이거 12개 꼭 이게 필요합니다. 12개 필요하고 또 거기에 동전 나이스만큼 필요하고 배주머니 있죠, 배주머니. 우리가 그 오이지 뭐 짜는 배주머니 조그만 거 있죠. 그거 작은 거에다 이거를 같이 다 담으세요. 아까 수정구서 12개, 은행알 12개, 동전 나이스대로. 그래서 배주머니에다 해서 오색실로 해서 꼭꼭 묶어가지고 또 아까 계약서는 다 들어가요. 매매 계약서 그거를 같이 동봉해서 묶어놓고 지금 세 개 나갔어요. 그 매매 하나, 아까 대추나무 해삼 나갔고 동전 나갔고요. 수정구수가 은행구슬 동전 이거 나갔고요. 요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가위 있어요. 문방구 가면 가위를 팔아요. 가위 하나, 아까 동전 아까 얘기했죠. 그거 하고 담배가 있어요. 담배. 담배를 네 개를 내가 12가치여도 괜찮아요. 담배를 12가치 넣어도 되고 5개도 상관없어요. 담배에다 조그맣게 그 주소를 쓰세요. 그리고 금매매라고 쓰십시오. 그래서 가위와 동전과 담배 매매 부족, 그 매매 그 계약서 이거를 써서 또 매매하고자 하는데 걸어놓으십시오.
네, 그렇게 하시고요. 또 요번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뚝배기 있죠. 우리가 밥 먹는 뚝배기, 네. 선량탕 뚝배기. 거기다가 이왕이면 그 터에 흙이 있다면 화분에 있는 흙도 괜찮아요. 그리고 우리가 황토 흙이 붉은 흙이면서도 재물을 뜻한다 그랬잖아요. 터에 있는 황토 흙과 무조건 터에 있는 흙이면 더 좋아요. 그거 없으면 황토 흙, 그거를 갖다 놓고 요즘엔 문방구나 아니면 쿠팡 이런 데 가면 그 유리병 안에 넣는 돌 있어. 자갈도 조그만 거. 그거 빛나는 색깔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신색도 있고 그 돌이 조금 있으면 필요해요. 그래서 뚝배기 그릇에 돌을 넣고 그 위에다가 터에 있는 흙을 갖다가 거기다 올려 놓으십시오.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뭐가 들어오냐면 거기에 동전이 또 들어가요. 나이스만큼 동전이 들어가고 매매 주소가 또 들어가죠. 그 계약서. 그거를 또 거기다 놓고 출입에 들어오는 입구나 출입문에 이렇게 놓으셔야 돼. 근데 이제 요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안될 경우는 저희 전문이라 했잖아요. 저희들한테 문의 주시면 금매매 부족과 또 아주 땅덩어리 큰 데는 또 다른 예방법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,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터를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주술법이 있습니다. 주술. 이 터를 매매를 하고자 할때 그거 모든 거를 준비를 했잖아요. 제가 말한 것 중에 이게 뭐냐면 이거를 거기에 다 쓴다면 꼭 왜냐면 이터 악터라는 거야. 터주 터이 터에 살을 걷어가고 태속 빨리 여기 터를 빠져나가게끔 매매 성취를 내서서 속도 천리를 해달라 이 뜻이야. 그러니까 악사의 터주 사의 태치속 매매 성취 발언 극금여 윤력 봉칙 이게 뭐냐면 이 터를 빨리 나가게끔 매매하게끔 해달라고 하면 터 지신한테 읊는 거예요. 이거를 계속 붙여놓고 매번 들어올 때마다 매매 터에 가서 맨날 노래를 세 번씩 꼭꼭 읊으세요. 들어가면서 읊고 나오면서 읊고 빨리 여기 터 주인 찾아 이렇게 읊고 나면 매매자가 들어온다 하니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. 근데 혼자들 할수 없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꼭 하실 때는 전문의 상의하시고 부족하게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. 그래서 다섯 가지 매매 안 되시는 분들 정말 매매가 잘 돼서 손실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이자 갚고 돈 손실 안 내고 세금 많이 밀리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작게나마 이렇게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꼭 매매 성취돼서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